안녕하세요. 포마수학 포홍이 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이 주어져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을 해서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아니고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우선 A점 마이너스 2라는 좌표를 갖고 있고 B점 6이라는 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P라고 하는 점이 X라는 좌표 갖고 있는데 지금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이 값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그러니까 일단은 요 놈을 부등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근데 X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즉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고 6보다 작은지 큰지 몰라요. 해서 우리 AP라고 하는 녀석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빼죠. 미지수 앞에 오도록 X 빼기 마이너스 2 이러면 되는데 어느 게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이면 되겠죠. 플러스 BP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빼요. X 빼기 6. 근데 어느 게 큰지 모르니까 역시나 절대값 표시. 자, 두 개 더한 값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 형태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범위를 나눠서 푼다는 거. 자, 그걸 이제 수직선상에서 생각해보죠. X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6보다 큰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일일이 나누어서 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X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X 플러스 2 음수. X 마이너스 6도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가지고 나옵니다. 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고 X 빼기 6에도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고 가로 잘 치셔야 되겠죠. 이 녀석을 풀면 돼요. 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계산하면 4가 되나요? 자, 4도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X는 부동방향 바뀝니다. 조심하시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라고 바로 넘어가면 안 되죠.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뭘? 이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놓고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나왔다. 그러니 이걸 생각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 놓고 푸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왔다. 허니 이거 공통 부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첫 번째 경우에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 범위일 때, 즉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을 때. 자, 등호는 이쪽 크다 쪽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그냥 나오겠죠. 양수니까. X 플러스 2.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자, 이게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자, X, 예, 마이너스 X. 없어지죠? 없어지는 걸 우리는 0 곱하기 X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리고 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8. 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 곱하기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떻게 돼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범위에 있는 무슨 수를 집어넣더라도 0 됩니다. 그 0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당연한 거네. 이게 뭔 의미냐. 이 범위에 있는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0 곱하면 0 될 것이고 그거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아, 그러니 이 범위로 놓고 풀었더니 이 부등식을 상상 만족하더라. 따라서 저 녀석 얘가 그대로 해가 됩니다. 요게 전부 다 해가 된다.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x가 6보다 클 때 등을 붙여야 되겠죠.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당연히 둘 다 양수가 되니까 둘 다 그냥 나옵니다. x 플러스 2 더하기 x 빼기 2. 이런 식으로 1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푸시면 2x 2 빼기 6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12 더해서 16. 그럼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 놓고 풀었더니 요 놈이 나왔다. 즉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에서 풀었더니 8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나왔으니까 공통 부분, 그래서 세 번째의 해는 6보단 크거나 같고 8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위에서 놓고 풀었더니 얘가 나왔다. 동시에, 그리고. 헌데 우리는 이 세 경우로 나누는 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이 범위다, 또는 x가 이 범위다, 이렇게 했으니까 해도 이 녀석 또는 이 녀석 또는 이 녀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합해야 됩니다. 집합 배우신 분은 합집합 그러죠. 이 범위와 이 범위와 이 범위 전부 다 합쳐줘야 된다는 거. 근데 합쳐주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합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연결되고 다시 6보다 작은데 또는 다시 6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다 합쳐주게 되면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되죠. 아, x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 찾으면 됩니다. 정수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딱 이렇게 되겠죠? 8 마이너스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1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13개 해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부등식을 풀 줄 아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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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 가지의 범위로 나눠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출형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뿌엉.